이 가원에 아, 위로 한 개, 코너에 한 개, 여기 밑에 코너에 한 개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여기에 한 1500평 이상 되는 밭에 두 개 지금 있습니다. 두 개.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골 자유농부입니다. 아, 여러분. 자, 보세요. 저 앞에 빨간 춤추는 풍선. 예, 보이시죠? 아, 얘가 사과밭에 새쫓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홍로가 엄청나게 익어가고 우리 저희 자두 같은 경우에는 후무사까지는 그냥 새를 다 줬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 풍선이 뭐냐, 정확한 명칭은 삐에로 춤추는 풍선입니다. 삐에로 풍선입니다. 춤추는 삐에로 풍선. 이 춤추는 삐에로 풍선을 여러분 이걸 사과밭에 설치하세요, 여러분. 아, 제가 지나가다가 작년에도 이걸 몇 군데서 설치한 걸 봤는데 저도 내년부터 이걸 설치해야 되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올해 후무사 다 배낼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후무사 자두는 더 이상 하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주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추위나 도담으로 다 바꾸고 저는 이걸 안 설치하고 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이 삐에르 풍선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 지금 홍로 하시는 분들 사과밭에 이걸 세우세요. 그런데 인터넷 들어가면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삐에르 춤추는 삐에르 풍선 이 주유소 같은데 고객 호객행위 하는 이 고객분들 오라고 이거 많이 세우죠. 홍보용으로. 그런데 10만 500원 인터넷 들어가니까 하나에 10만 50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옛날에 그 이제 이런 걸 좀 이런 비슷한 걸 해봤는데 많이 사업할 때 이게 이제 그 메타수별로 위로 메타수별로 메타가 좀 위쪽으로 길면은 크면 키가 크면은 클수록 밑에 장착되는 모다가 이 모다에 그 바람 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 얘가. 그러면서 예 이렇게 춤을 추는 건데 이게 그 모다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릴 겁니다 아마. 그리고 키 크기에 따라서 키가 예를 들어서 뭐 5m냐 7m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릴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거만 조금 보시고 하시면은 사과밭에 홍로밭에 요즘에 새가 엄청나게 옵니다. 나중에 그 저 뭐야 부사밭에도 많이 오지만은 사과밭에는 자주간 새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죠. 1년 농사 지어 놓고 예. 지금 그 1년 농사 지어 놓고 과일을 새한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누구 말 맞더나 극약을 묻히고 싶죠. 극약을 정말 유해 좋습니다. 그 때까치, 물까치, 산까치라 그러기도 하고 물까치라 그러기도 하고 때까치라 그러기도 하는데 얘네들은 떼거리로 한 50마리씩 막 많을 땐 7, 80마리, 100마리씩 적어도 2, 30마리씩 모여 다녀요. 그래서 이런 걸 설치해서 여러분 이게 이 큰 가원에 여기도 보세요. 가원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두 개밖에 설치 안 했습니다. 저쪽 코너에 하나, 저 위에 코너에 하나, 예, 저기 코너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코너에 하나하고 예, 이제는 머리를 사람들도 이 조류들한테 짐승들한테 이기려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도시에서나 보는 삐에르 풍선입니다. 도시에서나 보는 삐에르 풍선을 여러분 이걸 이제 이게 얘가 사과밭에까지 와서 지키고 새를 쫓아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가 오늘 주말에 지나가다가 지금 이 피에르 풍선을 보고 제가 작년에도 이 생각을 했어요. 한번 제 영상에 작년 영상에도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올해 제가 자두를 그렇게 새를 쫓으려고 노력하고 별 방법을 다 썼어요. 망을 새망을 갖다 걸치질 않나, 반짝이 테이프를 하질 않나, 약을 묻혀보질 않나, 예, 노린재 없애는 그거 저 뭐냐 뭐죠? 병원에 옛날에 그 소독했던 거 크레졸, 예, 크레졸을 해보질 않았나 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원래 까먹었죠. 제가 작년에 이걸 그 영상도 촬영하고 해놓고 작년에도 제가 제 채널에 한번 올렸거든요. 그래놓고 이걸 까먹었는데 이 10만 원이면 해결되는 거를 예? 제가 이걸 몰랐어요. 제가 오늘 또 지나가다가 이게 보이길래 차를 저희 차를 저기다 세워놨습니다. 세워놓고 지금 이게 촬영합니다. 저희 차를 저쪽에 길 옆에 세워놓고 길 옆에서 제가 지나가다가 이걸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긴급히 영상을 예, 찍어서 편집 없이 그대로 이거를 예, 보여드릴 겁니다. 긴급 없이 편집 없이 긴급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얘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주 좋죠. 소리도 푹푹 나고 소리도 나잖아요. 예, 소리 나죠? 예, 후이, 후이 이렇게 예, 정말 사람이 있어서 새를 쫓는 것 같이 예, 한번 이걸로 이용해서 여러분 홍로밭 사과밭에 이걸로 이용해 가지고 예, 새를 쫓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국에서 사과농사 과일농사 하시는 분들 예, 그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겁니다. 이 큰 밭에 내가 보기에 여기에 한 2,000평은 조금 안 될 것 같네. 1,500평 정도 되겠네요. 이 가원에 위로 한 개, 코너에 한 개, 여기 밑에 코너에 한 개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여기에 한 1,500평 이상 되는 밭에 두 개 지금 있습니다. 두 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설치를 해 보세요. 아주 효과 좋을 듯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예, 이 찍어가지고 한번 올려드렸지만 새 쫓는 데는 이게 사과밭에 새 쫓는 데는 최고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지나가다가 여러분 과일밭에 때까지 쫓는 새를 보고 있는 피에로 풍선 춤추는 피에로 풍선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찍어서 예, 또 영상을 올려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